네, 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ED 두 개를 교대로 깜빡이는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아두이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가져오실 때는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에서 이렇게 쭉 스크롤 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으로 아두이노 이렇게 하시면 예,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드를 클릭하고요.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LED 두 개를 연결할 텐데요. 브레드보드로 마찬가지로 스몰 사이즈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가져와서 브레드보드에 장착시키면 이렇게 브레드보드 핀에 맞게끔 연결이 됩니다. 근데 가로로 연결을 하게 되면 브레드보드 상에서 가로줄은 모두 이어져 있는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LED 자체가 그 애노드와 캐소드가 서로 이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쇼트가 나기 때문에 바로 동작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회전을 시켜서 가로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띄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라운드가 아두이노 핀에서는 현재 좌측에 두 개가 있고 우측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개 정도까지 전자 소재를 연결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세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라운드 핀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연결시키게 되면 세로 줄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계의 그라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라운드는 보통 검은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색상도 한번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전원선과 그라운드선이 있는 그 이유는 전자소자를 표현했을 때 왼쪽에서 연결하기 쉽게 쉽거나 오른쪽에서 연결하기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그라운드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선을 이어주셔야지 좌우쪽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은 전원선끼리,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선끼리 연결을 해주셔야지 왼쪽, 오른쪽 전원과 그라운드 선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항도 연결을 해서 한번 13번 핀에 있는 LED를 먼저 깜빡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소스 코드를 텍스트 기반으로 바꿔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루프 함수에서 13번 핀을 하이라고 명령어를 준 거는 이제 키라는 명령어이고요. 그다음에 딜레이 함수로 1000ms, 즉 1초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13번 핀을 로우 즉 0V로 하게 되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 1000ms를 통해서 다시 1초 동안 꺼진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루프 함수는 계속해서 실행되는 함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서 디지털 라이트가 또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LED가 깜빡이겠죠. 이렇게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LED를 이용해서 교차로 깜빡이기 위해서 한번 저항하고 LED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컴포넌트 창에서 하나씩 드래그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하시고 Ctrl-C, Ctrl-V에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위치로
좀 아래쪽에서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브레드보드에 그라운드 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LED를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는 12번 핀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확인하시면, 여기서 12번, 13번 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압을 인가, 좀 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12번이나 13번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흐르기 시작해서, 브레드보드의 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을 통해서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저항을 통해서 그 전류가 조금 더 억제가 되는 거죠. LED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전류가 어느 정도 낮아진 다음에 다시 여기서 가로 다섯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LED로 흐르게 됩니다. LED는 애노드에서 방향성이 있어서 애노드에서 캐소드로만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애노드에서 LED 내부를 통해서 다시 캐소드로 흐르게 되고, 그게 이제 브레드보드에 다시 다섯 개의 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이제 폐루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돼서 LED가 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2번 핀에서 시작한 그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LED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면 하나의 LED만 깜빡입니다. 그 이유는 13번 핀에 대한 프로그래밍만 되어 있기 때문에 12번 핀을 제어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를 다시 수정을 해서 깜빡이는 교대로 깜빡이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다시 한번 써서 13번 핀이 켜 있을 때는 12번 핀에 연결된 LED를 끄고, 끝나는 거는 로우로 이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3번 핀이 꺼져 있을 때는 12번 핀을 파이로에서 전원이 들어오게끔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진행 시켜보면 서로 교대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